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옥선생입니다. 4대 문파가 공개가 됐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허리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개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두 번째 시간, 바로 어깨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깨파는 정말 프로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안전하고 멀리 칠 수 있고 이병욱 프로가 가장 추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이 안 떨어지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시도는 해보세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되면 하시고 안 되면 허리파로 가도 좋고 골반파로 가도 좋고 손목파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스윙 이병욱 골프학교. 네, 스윙을 보면요, 저는 나름 전문가잖아요. 꾼이기도 하고. 그러면 누군가 스윙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선수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프로라고 해서 이렇게 스윙하는 모습을 보면 아, 레슨을 제대로 받았구나, 아니면 아, 뭐 공을 치는 방법을 아는구나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어디냐면 저는 어깨를 봐요. 다른 선수들은 뭐 골반 이런 건 엄청 다들 잘해요. 그런데 딱 쳤을 때 이렇게 서 있는 선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돌아가 있는 선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모든 여기서 쭉 해서 등이,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등이 보이는 거고 머리는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 어깨가 완전히 앞에 나가 있는 경우, 이러한 선수들은 왜 제가 높게 평가를 하냐면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선수들이에요. 권투에서도 우리 맨날 싸움할 때 막 어릴 적에 싸움을 예 이렇게 하고 캥거루 한 반면 진짜 선수들이 멋있는 이유는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육상 선수들도 그런데요. 막 이렇게 뛰지만 육상 선수들이 멋있는 이유가 이 골반까지 쓰니까 막 쭉쭉 뻗으니까 옆에서 뛰는 모습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가 다리면 다리, 어깨면 어깨가 연결되어 있는 이 관절이 앞으로 나가줄 때, 그리고 야구를 던져줄 때, 뭔가를 쭉 뻗을 때, 쭉 뻗을 때 엄청난 파괴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일 때가 훨씬 더 큰 파괴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똑같이, 지금은 이제 스몰 스윙 기준으로 해서 저처하고 스윙을 가는데, 저처는 무조건 똑같다고 그랬죠. 저처한 상태에서 내 생각은 뭘 하는 거냐면 오른 어깨를 그냥 이렇게 해서 미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레슨을 컨벤셔널 스윙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가 문제였는지 아세요? 어깨를 미라고 하잖아요. 다 엎어져요. 어깨 미세요 그러면 다 엎어져. 왜? 공 왼쪽에 있잖아요. 공 왼쪽에 있는 공 치러 가느라고 다 엎어져요. 그래서 뭐 난리가 납니다. 막 엎어 때리고 난리가 나요. 근데 옥스윙은요, 사이드블로 보고 있고 젖히면 딱 붙어 있고 그 다음 공 가운데 있고 그냥 어깨 나가면 공이 맞고 쭉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름 프로 흉내도 낼 수가 있어요. 밸런스만 잡는다면. 그래서 젖혀 이런 식으로 어깨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세게 치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서 46살 아저씨가 딱 쳤을 때 백은 굉장히 작은데 쭉 밀면서 어깨를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스윙을 보여드려도 젖히고 밀고 나가면 원래 이렇게 서 있는 피니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리죠. 근데 왼발을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막 딱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움직이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옛날에 다쳐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동 보호 반응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좀 돌려도 크게 무리는 없죠. 다시 젖히고 그냥 어깨가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보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이 스윙은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심지어 이 젖혀 서 있잖아요. 허리파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너무 쉬운데 나중에 그 트러블 슈팅에서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설명드릴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허리파는 상하 움직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탑핀과 뒷땅이 많이 나요. 근데 어깨파는 비교적 좌우도 적고 상하 실수도 적어요. 다만 어깨파의 단점이라고 하면 공을 높게 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핀 공략을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 할 때에는 조금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응용을 한다면 약간 어깨를 떨어뜨려 놓고 어차피 사이드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깨를 위로 미는 방법도 있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연마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문파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만 보면 쭉 할 때 시작 뭐 제가 허리파에서 뭐라고 그랬었죠? 머리에 있는 뇌를
허리로 가져와서 생각하면서 치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머리에 있는 뇌를 어깨로 가져오셔야 돼요. 오른 어깨로. 그래서 어깨에서 생각을, 어깨가 생각을 하고 어깨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젖혀놓고 밀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꽤 어찌됐건 간에 위로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좌우 미스가 생겨요. 거리는 당연히 허리보다는 더 멀리 가겠죠. 쭉 또 젖혀 쭉 미는 거예요. 그러면 오, 스윙이 굉장히 가벼운데 멋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7번 아이언을 들고 쳐보게 되면 근데 뭐 그런 말씀을 또 이제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깨 팔을 할 때는 골반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깨 팔을 할 때는 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람 몸은 그런 게 없어요. 뭘 해도 다 움직여요. 다 같이. 그런데 주로 내 뇌를 어디다 갖다 놓고 어디를 위주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7번도 젖혀하고 어깨를 쭉 그냥 밀죠. 이렇게. 그러면 큰 힘 들이지 않고 공이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뭐 조금 멀리 쳐야 되겠다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스몰 스윙을 강화시켜서 미들 스윙을 크게 쓰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방금 했던 그 느낌을 가지고 스윙만 크게 해서 어깨만 쭉 미는 힘을 써주게 되면 세게 치는 게 아니어도 탄력이랑 원심력 때문에 거리를 훨씬 더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연습량이 많고 유연성이 된다면 저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게 이 어깨파예요. 어깨파. 자, 그리고 어프로치 한번 가볼까요? 어프로치 할 때 젖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얼리 코킹 그런 개념이라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 얼리 힌징. 작은 스윙이면 약간의 힌징이라도 꼭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트리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젖히고 어깨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민다기보다는 그냥 어깨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윙 자체가 작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진 않죠. 젖혀 밀어. 그냥 밀어줘요. 사이드 블로우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런데 허리는 약간 사이드 블로우 겸 상향 타격이 된다면 이 친구는 그야말로 정직하게 열려 있으면 열려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깎으면 깎는 대로 굉장히 정직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대문파 중에 어깨파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른 어깨파를. 자, 또 젖혀 그냥 가는 거예요. 낮으면 낮은 거, 높으면 높은 거. 이렇게 플레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내가 플레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뇌를 내가 쓰고자 하는 곳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깨를 밀 거다 그러면 어깨에다가 뇌를 갖다 놓고 어깨로 생각을 하고 어깨로 젖히고 쭉 밀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굉장히 플레이도 경쾌하고 이건 물론 뭐 컨벤셔널 스윙에도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파워풀하고 안정돼 있고 그런 걸 쓸 수가 있죠. 다만 유연성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밀 수 있는 여기서 그러면 내 유연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디냐? 여기서 아 하면 못 해요. 그냥 여기서 쭉 밀고 나가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젖혀. 근데 여기서 높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엎어지니까 젖혀 쭉 밀고 젖혀 쭉 밀고 젖혀 쭉 밀고 이러한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시 젖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늘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떠한 동작을 새로이 배울 때에는 그걸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살짝 해보는 거예요. 젖혀 어깨, 젖혀 어깨. 여기서 딱 옆에 사이드 블로우는 무조건이죠. 젖혀 어깨 쭉 밀어보는 거죠. 꼭 피니시가 이렇게 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들어도 되죠. 더 밀고. 그럼 처음에는 막 온몸이 결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고 해나가는 겁니다. 어깨를 밀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제가 보면 세게 치지 않아도 보세요. 젖혀 이렇게 치면 지금 약간 못 밀어쳤는데 골반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요. 자, 골반을 한번 보면 저는 지금 골반을 쓴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어깨만 민다고 생각을 했는데 골반이 팍 빠져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는 어디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만 움직일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다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어느 부위를 더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 골반파를 들어갈 건데, 골반파를 들어가면 어깨가 안 써질까요? 써집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돌아가진 않겠죠. 골반파는 골반 돌리는 게 우선이니까 이 정도니까 어깨가 한 이 정도에서 보통 멈추는 것도 발생을 하고, 아니 뭐 그 상태에서 좀 더 밀고 들어가 있다면 더 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난 시간에는 허리파, 이번 시간에는 어깨파를 진행을 했는데, 어깨파를 진행을 할 때 젖히면 여기서 젖힌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은 어깨가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통 어깨만 쓰면 다음에 어깨만 쓰면 손 안 쓰는 거잖아요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쳤던 그 동작을 하지 않고 어깨만 쓰는 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이골이 나서 그냥 처지는 정도의 느낌으로의 사이드 블로우는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플레이업을 하고 스코어를 줄일 수 있는 4대문파로 여러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미들 스윙 한번 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죠? 어깨. 그런데 이번에는 큰 스윙을 했는데 뭐 썩 나쁘진 않았네요. 이번에 거리도 한 2, 5, 8 정도 나왔네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익숙해지면. 진짜 좋은 스윙입니다. 아,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혼자만 하세요. 뭐 친구분한테 전달하라고 해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곧 10만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지금 한 9만 9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10만 명이 넘어서 한 10만 명에서 11만 명 정도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늘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영상을 찍는 게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고 끝까지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4대문파 세 번째 시간 골반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아 나는 골반파지! 그런 분들은 또 귀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뜬 다음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치다 오기로였습니다. 절대.